근데 제가 앞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이 가방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훨씬 제가 저렴하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4만 원인 거예요. 너무 싸지 않아요? 이거 반팔 하나에 5만 원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어제 후쿠오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짐 정리를 하기 전에 제가 후쿠오카에서 쇼핑한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텐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텐진에 쇼핑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이 사서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뉴에라 비니고요. 원래 남자친구가 면세에서 프라다 버킷햇을 맞추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쌌어요. 면세로 살 때 진짜 쌌는데 뭔가 제 몰골이 좀 그지 같기도 했고 뭔가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해서 그냥 가자 이러다가 그냥 커플 모자 하나 사자 이래서 뉴에라에 오랜만에 갔죠.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눈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니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페세에서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가격이 일본에서 훨씬 저렴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페세 딱 들어가자마자 이 가방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항상 미니백만 들고 다니고 이런 큰 휘뚜루마뚜루 막 보부상 같은 가방을 사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한국 사이트, 아페세 사이트를 보니까 이게 훨씬 제가 저렴하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이트에서는 339,000원인데 저는 면세까지 해서 한 27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거 한국에서 사려면 품절입니다. 그 아피스 직원분이 말씀하시길 뉴 컬렉션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진짜 완전 신상 중에 초신상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진짜 잘 산 것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옛날에 아페스의 아울렛 매장에서 봤던 치마인데 아울렛에서 18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17만 8천 원? 거의 20만 원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4만 원인 거예요. 너무 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고민도 안 하고 구매를 했고요. 이게 약간 미우미우 스타일처럼 이렇게 골반에 걸쳐서 입는 그런 미니 스커트예요. 근데 4만 원이면 진짜 보세 옷 가격이잖아요. 이것도 같이 득템을 했습니다. 진짜 일본 가면은 아페스나 뭐 베이프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비비안도 저렴해요. 아, 그리고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플라스틱백 비닐봉지를 되게 많이 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아페스는 아무래도 글로벌 브랜드다 보니까 그런 비닐백이 없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백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힙하고 예쁘지 않나요? 장바구니로 쓰기 너무 좋죠. 4,000원 돈이었고요. 장바구니로 쓰려고 같이 이것도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직 뜯지도 않은 건데 꼰대를 갔습니다. 이게 이와타야 백화점 꼰대 가르송 매장을 갔고요. 가디건을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역시나 가디건은 사람들이 다 털어갔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여행 다닐 때 운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막 원래 웨이팅을 해서 가는데 전 웨이팅을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마침 또 반팔이 있는 거예요. 반팔 S사이즈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뜯어보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이 제품을. 이와타야 백화점이나 한큐 백화점을 가면 게스트 카드를 만들면 5% 할인이 돼요. 그래서 정가에서 5% 할인 받고 추가로 면세까지, 택스프리까지 받은 제품이거든요. 요즘 엔화가 조금 저렴하잖아요. 이거 반팔 하나에 5만 원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팔 두 개를 겟해 왔습니다. 진짜 이거 우리나라에서 싸게 사도 5만 원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조차 하나씩 남은 제품이었고 심지어 이거는 밖에 나와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 이거 블랙도 갖고 싶다 하니까 직원분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창고에서 하나 남은 걸 꺼내다 주신 거예요. 전 진짜 여행 가면 운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후기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꼰대에서 하나도 못 건지고 나왔다, 살 게 없었다. 그리고 특히나 그 텐진의 이와타야 백화점 그 꼰대의 매장이 작기도 하고 진짜 한국 사람들이 다 털어가가지고 웨이팅을 아침에 진짜 오픈런을 해도 물건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후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나 겟해왔습니다. 그것도 하나에 5만 원 돈. 정말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해왔죠. 그 다음에 구매한 건 시로라는 시로 향수입니다. 이 시로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만 있는 브랜드래요. 요즘에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되게 핫한 향수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향수만 파는 매장인 줄 알았는데 이솝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스킨케어 제품도 있고 이런 향수도 팔고 바디 제품도 팔고 근데 향들이 다 머리 아픈 향이 아니라 은은한 향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인기 많다는 얼그레이 향으로 구매를 해왔는데 되게 달달한 홍차 냄새가 납니다. 이 시로 향수는 한국에서 살 수 없다고 하고 또 게스트카드 하면은 5% 할인받으니까 이게 하나에 2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가격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GU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GU가 진짜 일본스럽고 유니클로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GU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유니클로 하위 브랜드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어서 GU에서 잠옷을 하나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딸기잖아요. 그래서 딸기 모양이 그려진 잠옷으로 구매를 해왔어요. 9,900원? 뭐 이 정도로 구매한 잠옷입니다. 그리고 유니클로를 갔는데요. 일단 마르니 제품들을 샀어요. 저희 엄마랑 남자친구 어머니 드리려고 산 머플러가 있는데 그건 두 분한테 이미 선물을 드려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 스카프가 우리나라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원래 한국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마르니 비니. 근데 남자친구가 그때 우리 일본 가서 사자. 일본 가서 사면은 100% 세일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데 진짜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00원, 500엔이에요. 그럼 5,000원 돈이거든요. 그래서 갖고 싶던 비니가 세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비니를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는 한국에서 제가 못 봤거든요. 그때 한국 유니클로 매장을 갔을 때. 이것도 마르니 컬렉션 제품이고 모자가 달린 목도리. 약간 바라클라바처럼 뭔가 나 되게 웃긴데?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목도리로 이렇게 해도 되는 제품입니다. 이건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되게 예쁘지 않나요? 뭔가 색깔도 저랑 잘 어울리고 해서 구매를 한 목도리예요. 제가 진짜 산 게 너무 많아서 영상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서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르니 양말을 샀거든요. 양말이 재질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말고 스트라이프 양말도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신고 지금 버려놔가지고 예,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 하여튼 마르니 양말도 두 쌍을 구매를 해왔고요. 하나에 이렇게 두 켤레가 들어있어요. 네 켤레를 사온 거예요. 일본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유니클로에 에어리즘 마스크 있는 거 아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유니클로에는 없거든요. 근데 일본 유니클로에는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소재가 부들부들하고 숨쉬기 너무 편하고요. 이거 하고 안경 끼고 나갔다 왔는데 안경에 습기도 안 찼고요. 10번 정도 빨아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저렴하진 않았어요. 마스크 하나에 만 원 돈이에요.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에어리즘 마스크 너무 좋아서 구매를 해왔는데 혹시 일본 갈 일 있으시다면 이 에어리즘 마스크 한번 구매해서 써보세요. 깔깔이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깔깔이. 유니클로 이 ULD라고 울트라 라이트다운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경량 패딩. 정말 너무 가볍고 이거는 따뜻
깨끗하고 근데 또 이거 휘뚜루마뚜루 입기 진짜 좋거든요. 아무 때나 걸쳐서 입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일본 간 김에 그냥 거기서 입고 다니려고 가볍게 하나 구매를 해왔습니다. 후쿠오카 가면 산요샵을 진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희 숙소가 캐널시티 바로 앞이었거든요. 저도 빠질 수 없어서 산요샵에서 좀 구매를 해왔어요. 보면은 일단 마이멜로디 헤어밴드를 샀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선물 주려고 구매를 한 건데 친한 언니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이 돼요. 아기가 쿠로미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쿠로미 필통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쿠로미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쿠로미 파우치. 이건 쿠로미랑 츄파추스랑 뭔가 콜라보한 것 같아요. 이런 쿠로미 파우치도 하나 구매를 해왔어요. 이제는 이 귀여운 파우치에다 이것저것 담아서 다니려고요. 제가 선물 주려고 구매한 것도 많고 이미 선물을 준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게 다가 아니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보여드릴게요. 유후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후쿠오카 좌석하고 유후인 좌석 이렇게 두 개를 사고 싶었는데 후쿠오카 좌석은 구매를 하지 못했고 이렇게 유후인 써져 있는 좌석을 구매를 했어요. 팬 이 좌석하고 유후인 좌석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후인 하면 약간 토토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토토로 샵에서 이 토토로 자석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관문에다가 막 자석을 붙여놓거든요. 자석하고 사진하고. 그래서 이것도 다 현관문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젓가락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일본이 젓가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나무로 만든 젓가락. 귀여운 그런 고양이 젓가락을 구매를 했고 아 그다음 제가 돈키호테를 가려다가 돈키호테를 그냥 안 갔어요. 왜냐면 너무 돗대기 시장이더라고요. 맥스밸류를 갔거든요. 맥스밸류도 뭐 물건은 비슷하더라고요. 워낙 일본이 약 제품이 유명하니까 어떤 약을 구매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석이 들어간 동전파스고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동전파스를 많이 사시잖아요. 저 일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 자석 동전파스를 갖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나인 크림이라는 걸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매를 해왔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샀냐면 이게 외상 연고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마데카솔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포진이 심하거든요, 손에. 이 한포진이 또 일본 가서 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심해진 거예요. 일본에 한포진에 좋은 크림이 있나? 이거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이 오로나인 크림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습진에 쓰면 안 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가려움증을 없애준다 이래서 어차피 직구 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왕 일본 간 김에 저렴하게 구매해오자 싶어서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약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렌즈 낄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하고 파랑색 두 가지를 구매를 해왔어요. 그리고 카베진이 이렇게 가루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위랑 장이 너무 약한 상태여서 한번 카베진 좀 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된 걸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그냥 저렴한 3,000원짜리 마유크림을 구매해왔는데 일본이 마유크림이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3,000원짜리니까 뭔가 얼굴에 바르기 조금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몸에 그냥 보습용으로 바르기 좋을 것 같고 남자친구가 발 뒤꿈치에 발랐는데 그냥 바로 보드라워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습진에 좋대요. 이런 한포진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한테 마유크림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 통 구매를 해왔습니다. 와, 저 진짜 많이 샀죠? 지금 다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먹을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자가리코입니다. 이거 한때 유튜브에서 진짜 유행 많이 했었잖아요. 자가리코가 컵형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봉지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컵형이 가볍기는 한데 부피 차지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봉지로 된 거 하나 구매를 해 여러 개 구매를 해왔고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막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 자가리코를 맛별로 제가 구매를 해왔는데 이거는 와사비 맛
이거는 감자 맛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그리고 뭐 이건 치즈 감자인가?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무슨 맛인지 모르고 막 구매를 해왔는데 그냥 종류별로 자가리 고려해서 사왔습니다. 이건 막 소금하고 꿀이 있는데 약간 소금 맛 같은 건가 봐요. 그리고 이건 가지고 오면서 많이 찌그러졌는데 이것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거든요. 치즈 맛인가? 그 다음에 일본 하면 빠질 수 없는 코로로 젤리, 청포도 맛 따고 그냥 포도 맛 구매를 해왔고요. 곤약 젤리를 못 가지고 오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컵형으로 된 곤약 젤리만 못 가지고 오는 거고 이렇게 짜먹는 곤약 젤리가 있어요. 이건 가지고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맛별로 구매를 해왔고 이것도 선물을 주려고 이미 많이 남겨두고 맛별로 제가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차즈케? 오다치케?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한번 먹어봤거든요. 저희 언니네 있길래. 근데 단맛 없을 때 그리고 뭐 해먹기 귀찮을 때 그냥 이거 뜨거운 물 부어서 먹으면은 녹차물에 약간 그 후리카케도 같이 있으면서 막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단맛 없거나 진짜 밥 해먹기 귀찮을 때 먹기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구매를 해왔고 이것도 역시 여기저기 선물을 주려고 저 하나만 이렇게 갖고 오고 지금 선물 주려고 다 나눠놨어요. 그리고 후리카케들을 구매를 해왔는데 이거 사실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와사비만 뭐 소고기만 이건 약간 명란 같은 거 들어간 건가? 그리고 이건 야채 맛 같아요. 오 이것도 김맛? 이것도 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소고기 맛 같고 이거 명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명란 맛 이거는 생선 맛 후리카케를 종류별로 구매를 해왔고 이거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혼자 밥맛 없을 때 밥에 비벼 먹으려고 이렇게 좀 구매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포켓몬 후리카케를 분명히 사왔거든요. 4개를 사와서 3개는 선물을 주고 하나는 저를 먹으려고 남겨둔 것 같은데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네? 이거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너무너무 유명한 니싱 컵라면을 사왔거든요. 이거는 그냥 컵 누드고 이거는 시푸드 맛, 이건 칠리 토마토 맛. 이것도 그냥 맛별로 구매를 해왔고 이렇게 제가 선물 나눠줄 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선물 주려고 조금 커리 맛도 이렇게 커리 맛도 구매를 해왔는데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거의 이 제품들 중에 반은 선물 주려고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키캣, 너무 유명한 키캣 녹차 맛 구매를 해왔고 제가 당이 딸려서 이걸 하나 먹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유명한 일본의 코코다스 이것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선생님 맛도 안 먹고 그냥 저희 선생님 맛도 선물 줄까 생각 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본 여행 하울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더 소개 못한 제품들도 조금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소개해드려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비비안을 못 갔거든요. 근데 비비안도 가면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세요. 그거를 구매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를 많이 득템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만족을 하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하울은 끝이 났어요. 안녕.